한가정 2학기 7단원 26과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붙잡아야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카드를 이용해서 오늘 말씀을 외워보도록 할게요. 26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 레벨 2, 레벨 3, 4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암송해보세요. 친구들, 한 주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았나요?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살펴볼 거예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그림을 함께 볼까요? 여기 사다리가 있네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환란을 겪었어요. 어려움도 있었고요. 교회 성도들은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마음이 흔들려야 했을까요? 두려워야 했을까요? 미혹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한번 이곳에 사다리를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쭉쭉 말씀들이 하나씩 나와있죠? 마지막으로 도착! 어디에 도착했나요? 바로 전통! 이곳에 도착했어요. 굳건하게 서면 바로 전통, 즉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라고 꼭 당부하고 싶었어요. 그럼 편지의 내용을 보고 함께 빈칸을 채워가 보도록 할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을 얻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어려움을 견디며 사도들이 전한, 맞아요 친구들, 전통을 계속 붙잡고 지켜야 해요.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해요.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해요.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지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함께 포인트를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교회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켜요.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씀을 붙잡는 교회와 내가 되기 위해 홍보 포스터에 실천 사항을 표시하고 말씀 붙잡고 지키기 운동 함께해요. 함께 들어가 볼게요. 이곳에 포스터가 한 장 있어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말씀 붙잡고 지키기 운동. 말씀을 붙잡는 교회와 내가 되자. 나 스스로에게 외치기도 하지만 우리 옆에 친구가 있다면 옆에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말씀을 붙잡는 교회와 누구누구가 되자 라고 함께 외쳐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함께 체크하며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가봐요. 이곳에 질문들이 있어요. 실천할 수 있는 항목에 체크하고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 성경 스토리를 시청하고 예배에 참여하겠습니까? 네! 라고 외친 친구들은 네모 박스 안에 체크해 주세요. 말씀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 토요일에는 몇 시 전에 자겠습니까? 친구들, 몇 시로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은 9시로 할래요. 9시 전에 자겠습니다. 네! 라고 답한 친구는 체크해 주세요.
세 번째, 평일에는 가정에서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네! 라고 답한 친구들은 체크해 주세요. 네 번째, 위에 실천 항목 이외에 나만의 실천 항목을 적어보세요. 친구들이 굳건히 다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이곳에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이걸 한번 해볼게요. 한글 성경 외에 영어 성경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짐하는 글을 써봤어요. 자, 이곳에는 나의 교회 이름을 쓰고 나의 이름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교회 이름, 내가 다니는 교회 이름, 하나 교회 이름 김하나 라고 작성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돼요. 이제 교회 이름을 모두 적고 나의 이름까지 적어본 친구들은 말씀을 붙잡고 지키기 운동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됐죠? 구호는 이곳에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말씀을 붙잡는 교회와 내가 되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붙잡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가정용 미션부 26과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QR코드를 통해 성경 스토리를 시청해 주세요. 교회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켜요. 성경 이야기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미션 1. 요절 카드로 암송하고 빈칸을 채우며 확인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을 참고해 주세요.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을 묵상하고 내용을 적어주세요. 미션 3. 단원 영상 보고 요약하기. 가사를 써봐도 좋아요. 7단원 영상 QR코드를 참고해 주세요. 질문 있어요 란에 한 주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꼭꼭 적어주세요. 체크하기, 복습앱, 미션 1, 2, 3도 체크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